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인 우리를 향한 율법의 참소와 정죄를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무덤 가운데 내려가셔서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해 왔던 그런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부활하시자마자 이 제약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로 갔을 터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무려 20일도 아닌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을? 40년을 광야에 머물렀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잇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부분 새로운 사명과 출발을 위한 준비된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확실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최후의 분부를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이 부분만을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지상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머물렀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성경대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을 하셨는데 시원한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그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절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평소에 예수가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숨겨놓고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로마의 무장된 군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 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의 군인들이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배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을 쳤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겠다고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역시 생명을 내걸고 생명을 걸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적어도 10번 이상 성경에 보게 되면 10번 이상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신 본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또 다른 마리아와 그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가르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그 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그 방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500의 형제면 눈이 몇 개입니까? 눈이 몇 개입니까? 예꾸는 잭도 있으니까 그러면 500의 형제면 눈이 몇 개죠? 적어도 천 개죠, 천 개. 여러분, 천 개의 눈이 동시에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 개의 눈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말하죠. 여러분, 환상은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감추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지금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본 어게인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어때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그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영혼은 부활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부활했어요. 예.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육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라도 구원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우리 화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장을 할 거예요, 누군가. 자, 한 줌에 제가 되겠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제 강물에 흘러보내기도 하고 땅속에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줌에 재가 되고 한 줌에 흙이 되고 어떤 시체는요 한 줌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예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우리가 묻어있던 그 장소, 여러분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과연 내 육체가 부활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궁금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약하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병들고 쇠하고 심지어는 바이러스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떨어지면 깨어지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육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우리의 육체는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강한 몸, 영광스럽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부활의 그 생명으로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절대로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 보게 되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여기서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말하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구별된 삶이라는 구별된 삶. 자,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내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실컷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오늘 실컷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즐기고, 한탕주의, 쾌락주의,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하여 길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무슨 장이죠? 천국장입니까?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에요. 13장은요, 사랑장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정말 네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입니다. 주일날만이 아니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그러면 주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주의 일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 일이 뭐냐 그러면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 주님께서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환경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견실하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보게 되면 진짜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아침에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저녁이 되면 완전히 변해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고주망태가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요 여동치 않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인생의 풍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정말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동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실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오륜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지 않고 어떤 인생의 풍랑과 어떤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망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해왔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다는 알렉산더 대제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큰소리쳤던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서 죽음을 면하고자 했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김일성이 김정일이도 죽었습니다. 뛰어난 화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죽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사망은 인간 세계의 공포의 왕으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정복이 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에 가지고 있던 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삼킨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모가 물려준 생명도 있지만 이미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망을 향하여 외친지 아십니까?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망은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이 사망의 권세가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갑니까? 죄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선하고 착한 사람이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묶어둘 수 없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망이 그 입을 벌려서 죽은 우리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영혼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부활했고 우리 육체도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주일날 이 아침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져야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안에서 뭐 직분,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뭐 리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내 인생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누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끝장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 땅을 떠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육체도 한 줌의 흙이 되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처럼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